간단하게만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.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주 다이어트, 다이어트 기간 4일차고요. 지금 몸 상태고요. 제가 이번 여름에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좀 해서 지금 그래도 아직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살짝 망가진 편인데 여기서 4주에 멋진 몸으로 물놀이도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하셨다? 안녕하세요. 누가 하셨지? 문주입니다. 이번 주는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어요. 근데 이제 다시 영상을 좀 많이 촬영할 거고 영상 업로드도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. 이번 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주 후에 배 친구랑 이제 예배 소망한 친구랑 셋이서 이제 물놀이 가기로 해서 5년 전에 찍었던 그 포즈 그대로 한번 이번에 다시 촬영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4주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고요. 지금은 4일차예요. 4일차고 3일차 때 몸 상태고요. 올 여름에는 좀 유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서 75에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 정도 몸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요 정도 몸이어서 4주면 충분히 이쯤은 많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. 그래서 4주 동안 열심히 하고 지금 1주차, 1주차는 밥량을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군것질 안 하고 밀가루 안 먹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1주차 하고 2주차까지 좀 진행해보고 상태 봐서 3주차, 4주차를 고구마 식단으로 좀 바꾸지 말지 좀 생각할 예정이거든요. 저는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제 식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식단은 저는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하진 않아요.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편이고 그 대신 밀가루 좀 안 먹는 편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근데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좋은 제 팁, 저만의 팁이거든요. 이게 이거는 뭐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저도 이거 제가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해본 결과 이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유지어터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소개해 드릴 건데 영상을 찍었어요. 영상 찍었는데 일단 제가 먹고 있는 닭주스, 일단 닭주스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. 그러면 밥 양을 확실히 못 먹거든요. 비려서 맛없어서가 아니라 닭가슴살 주스를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차요. 물도 많고 닭가슴살 주스도 있기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 탄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밥 양이 확실히 줄거든요. 이제 그런 걸 유형해서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영상으로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. Take what you want from me. 믹서기 큰 게 좀 부서져가지고 그거 다시 재주문했거든요. 그동안 기존에 먹었던 작은 컵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요즘에는 그냥 닭가슴살이랑 간단하게만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.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먹을만 하거든요. 간단히 확 먹고 다이어트 할 때 밥을 먹기 전에 닭주스를 마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. 닭주스 드시는 분들 한해서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아침은 밥 조금에, 현미밥 조금에 먹던 거, 뭐, 데펴서 먹는 거고요. 그냥 반찬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을 거예요. 그냥 닭가슴살 주스 먹었기 때문에 밥은 양을 좀 많이 줄였고,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다이어트 되거든요.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. 영상 보여드렸고, 이렇게 하고 있고, 이게 좀 말이 많을 수 있어요. 소화도 안 될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, 이제 앞으로 식단도 4주 동안 다이어트 할 거잖아요. 4주 동안 할 건데, 지금 1, 2주차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져갈 거예요.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, 이렇게 닭주스를 먹고 일반식 먹고 일반식 좀 약 밥량을 줄여서 먹고 이렇게 진행할 거고 3주차, 4주차 때는 지금 상황을 봐서 몸무게를 봐서 몸 상태를 봐서 고구마로 들어갈지 고구마 좀 추가해줄지 아니면 일반식 좀 없애줄지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저는 막 이게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 하루 양 열량을 체크해서 막 이렇게 탄수화물 계산해서 그렇게 먹진 않거든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 체크해보고 빠졌나 안 빠졌나 보고 좀 밥을 줄여야 되나 안 줄였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솔직히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 게 정말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거든요.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밥량이 확실히 줄여지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닭주스가 그렇게 비리지도 않고요. 제가 닭주스 영상은 뭐 이전 영상이나 닭 삶는 법 이런 것도 이전 영상에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
지금 다이어트 진행 중이고 이번 주도 배 친구랑 같이 운동할 거고 이번 운동할 때는 좀 다이어트 위주로 운동하는 영상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 약간 이제 다이어트, 여름맞이 다이어트, 휴가 다이어트, 일반인들 시즌이니까 네, 이렇게 다이어트 좀 위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계속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모두 모두 건강하게 운동하는 직장인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